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가정 플러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복음인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 세상에 전하도록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죄와 죽음으로 매여있는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핵심 솔루션입니다. 휴머니즘적인 십자가의 어떤 희생과 애상, 그리고 부활이라는 가상적인 어떤 소망이 아니고요. 심청이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신봉사가 눈을 떴다. 사실은 공양미 300석의 덕택도 아니고 그 불공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는 그 절의 공덕, 부처님의 공덕도 아니고 용왕님의 어떤 혜택도 아니고 그저 그 불쌍한 것 동량젖을 얻어먹이고 키웠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던 그 효녀 심청이 그 아버지를 그렇게 위하니 신봉사가 눈을 떠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인류 보편적인 염원과 희망, 소망사항, 그게 부활이 아니고요. 부활은 전대미문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공격해왔는데 그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그 바이러스를 무력화하고 이길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솔루션 백신을 내놓은 것. 그래서 그것은 모든 동류의 그 바이러스에 유효하고 치료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면역될 수 있다는, 이게 좋은 소식이죠. 이게 좋은 소식. 우리 성경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런칭을 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이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외로 약발이 먹혔어요.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은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광신자가 되거나 현실을 도피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에 무슨 종교 비판에서 막 얘기하듯이 혹세무민하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들의 주머니를 노린다든지 뭔가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바로 그들의 진정한 생명, 영적 생명, 영적 생명뿐만 아니라 이 지상의 삶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에서 그들을 진정으로 구출해내는, 그들에게 진정한 삶의 길을 열어주는 길과 진리 생명,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전해보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그와 같은 혜택을 입게 되었다는 거죠. 면역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더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복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은 그 로마서가 이제 그 복음을 해설한 내용이거든요. 로마서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왜 이런 작용을 하는지, 왜 이게 진짜 종합 솔루션이 되는지, 어떻게 이를 통해서 우리가 내적으로 자유케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지 이를 쭉 풀어서 설명한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각주이고 복음에 대한 설교와도 같은 거예요. 로마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이제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꼭 알고 먹을 필요는 없죠. 그래도 파쿵스바일락에 약에 들어있는 그 복용법이나 설명을 조금 보면 꽤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탁월한 의사가 혹은 약사가 이를 잘 알기 쉽게 설명해 주면 우리는 훨씬 더 그 효용성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동차 우리가 알고 타나요? 잘 모르죠. 그런데 자동차 이 탁월한 세일즈맨이 이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친숙하게 알려주면 우리가 훨씬 잘 이용할 수 있는 거나 같습니다. 복음은 그러한 것이고 로마서는 그러한 설명인데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이 16장에는 그 복음의 일에 쓰임받았던 빛나는 얼굴들을 마치 영화의 엔딩 크레딧처럼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쫙 이름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올림푸스의 그 그리스 신화나 혹은 로마 신화, 또 당시의 철학이나 이런 모든 것에 비교할 때 너무나 새롭고 그리고 비주류였고 아주 미약했던 시절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로마 제국을 너무나 빠른 속도로 접수해가는, 변화시켜가는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리고 세계의 중심인 이 로마에 있는 그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유대인 회당에서 교회로 바뀌어졌던 그 교회에 수고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게 로마서인데 그 편지의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에 거기에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거죠. 여성이라는. 오늘 그 이름들을 우리가 다 한 명 한 명 설명할 시간은 없겠고요.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 이뤄가는가? 이 여성 사역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자기 코가 석자인 세상,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여성들이라 하면 항상 딸린 식구가 많고 가난하면 가난한 시절, 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시절 너무나 해야 될 일이 많은 해산의 수고도 감당해야 되고 여자의 일생이 그렇습니다. 아이들 조금 손이 가는 시절에서 조금 지나니까 질풍노도의 시절을 맞아서 남자애들은 문 쾅 닫고 여자애들은 갑자기 말이 적어지고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제 부인과 질병들이 이렇게 저렇게 시작해서 육신의 연약함과 싸워야 하고 또 남편과의 커뮤니케이션,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뇌하고 또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그러면서도 그럴 틈이 없이 할 일은 변함없이 많은 그러한 그들이 그 가운데 또 하나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고 그들이 이 복음 사역에 쓰임받는 자리에 섭니다. 남편들은 그런 걸 이해를 못해서 네 자식이나 좀 잘 돌보지. 가정 놔두고 무엇에 미혹돼서 이렇게 저렇게 그러냐고 핀잔을 주는 거죠. 잃어버린 나를 찾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행복을 발견하는 것을 마치 다른 도에 홀린 것처럼 그렇게 몰아세우면 아내들은 뭐라 얘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머니들은 그 가운데서 시집살이하고 층층시하 우사람들 모시고 그리고 달린 식구들, 군 식구들 또 그 모든 일들에 1인 3역, 4역, 5역을 하면서 자기의
몸과 삶에 대해서는, 자기의 존엄성에 대해서는 돌볼 틈도 없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 눈뜨고,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기쁨 속에 살면서 그들은 위대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언론들이 그렇게 쉽게 비판하고 그렇게 사실로 보는 것과는 달리, 나라를 잃었을 때 그 교회는 어머니와 같았고요. 그리고 배우지 못하고 굶주린 사람들과 버림받은 사람들의 안식처와도 같았고, 그들이 다시 인생이 갱생되는 시간이었고요. 물론 우리의 조국은 그 고마움을 잊었습니다. 고마움을 잊었고 빠르게 돌아서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어머니 교회, 우리들의 실제 할머니와 어머니들은 거의 술에 젖어 살고 가산을 탕진하는 남편을 두고도 섬기고 또 뒷바라지하면서 뒤엎은 밥상 다시 챙기면서도 믿으리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없다고 주님 앞에 자신을 맡기며, 그리고 거기서 자란 자녀들이 아마도 셋 중에는 하나, 셋 중에는 둘,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서 양심을 배우고, 그리고 그 교육열 플러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조선이 독립하고 동란의 아픔을 이겨내고, 그리고 경제한국 테이크오프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사람들 틈에 끼어서 그 예수를 믿고 자란 사람들이 캠퍼스에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슴이 뛰었던 그들이 오늘날의 사람들 속에 끼어 있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일들에 이 세상을 진정으로 트랜스폼하는 이 변혁의 중심에는 그 어머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6장에 있는 그 위대한 이름들 속에 많은 부분들이 여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세어보니까 이름을 구별하자면 적어도 12명이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 중에 여성이에요. 처음에 나오는 그 베베 부인, 베베 집사님, 그는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가 처음 그곳에 갔을 때 보호받지 못하고 어떻게 할지 못할 때 그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그곳에 큰 손, 굉장히 포목점을 했거나 식료품점을 했거나 그래서 굉장히 실력도 있고 자리도 잡은, 그러나 갈 곳 없고 또 위태로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상세한 안내자가 되고 아주 작은 일들에 섬세한 섬김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가정을 잘 돌보았을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가 지금도 한 300몇십 명이 실제로 출석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400명 이상이 출석했습니다. 이는 디아스포라, 즉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 미주 지역에도 이렇게 많이 교회 학교가 있는 데는 없습니다. 유럽에서는 당연하게 없어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특화된 교회입니다. 애들 그냥 놔둬도 다 거기서 잘 살지 않겠느냐고, 왜 모아놓고 이렇게 많은 손이 가게 하느냐고,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 그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접하는 모든 정보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심장의 중심에 어떤 진실한 진리가 담기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의 가슴 속에 복음을 심고 그들의 심장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심어서 세우려고 우리는 특화되어 있고, 여기에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여기에 헌신하고 토요일과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가정이 어려워지지 않기를 저희는 바라고,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함께하는 이들에 대해서 여기 남편들이 오셨으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이해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그들에게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우리 마더와이즈 수료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머니와 아내로서 또 가정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들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플러스 유익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정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얘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세상에서 하고 있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DNA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거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대단히 공통점을 가지고 우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이 또 나그네 된 땅을 살면서 때로는 외롭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면요, 다 공통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외롭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깊이 헌신돼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외골수 미치광이는 아니잖아요. 건강하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나 다만 그리스도에게 깊이 헌신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마음을 열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성도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함께 하는 것이 아주 친숙한 사람들이에요. 함께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컴퍼니라는 것도 뭐야? Common meat with죠. 함께라는 거. 퍼니는 빵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함께 빵을 먹는다가 회사는 함께 밥을 먹는 거. 한국 사람은 그래서 혼밥을 싫어하고요. 나 혼밥했어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 그건 더 이상 혼밥이 아니에요. 예, 혼자 먹기 싫으니까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이제 그 사진으로 같이 먹는 거죠. 축구 경기에서 상대방이 골을 넣어도 우리는 먹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한 골 먹었어. 예, 그렇습니다. 저 사람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가난한 시절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1학년 애들한테 산수 문제를 냅니다. 사과가 다섯 개 있어? 그래서 네가 두 개 먹었어? 몇 개 남았어? 몇 개 남았어요? 세 개죠. 지금 이제 가난한 시절에 그렇게 애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두 개요. 아니 네가 두 개 먹었다니까 몇 개 남았냐니까 왜 두 개야?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요 먹는 게 남는 거라 그랬어요. 이해가 지금 안 되신 분도 여기 상당히 있어요. 그렇습니다. 머리가 좀 있어야 설교가 좀 몇 개 남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라고 가난한 시절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우정은 자신들의 빵과 사과를 먹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함께 나누고 전하고 가르치고 돌보고 치유하는 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가정 플러스입니다. 우리가 가정 밖으로 주님의 사랑을 펼칠 때 우리 가정은 빈곤해지고 그리고 우리 가정은 정신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저는 이게 가정 플러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난민들을 위해서 독일이 자기들의 가정을 열었습니다. 나라를 열었습니다. 예, 선교사님이 얘기하는데 우간다는요 세계에서 지금 경제적으로 100 몇인가 될 정도로 가난합니다. 그런데 남수단 또 여러 나라에 대해서 난민들을 받아들였어요. 열었어요. 그들이 가난한데도 열었죠. 저는 그게 축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들이 그렇게 정말 공통점으로 부부가 또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더 이상 세대 차이 가지고 말이 안 통해 방문 쾅 닫고 정말로 말이 안 통해 그렇게 얘기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우정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듯이 그들과 얼마나 우정을 나눴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알렉산더와 루퍼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알렉산더와 루퍼의 어머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연히 졌던 그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다시 그 생생한 체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바울을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자기 아들처럼 섬기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기 가정도 코가 석자인데 그런데 역시 그와 우정을 쌓으면서 그렇게 섬길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정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가슴을 조금만 열면, 우리의 가정을 문을 살짝만 열어놓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 주님의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3절에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만난 부부입니다. 브리스가, 거기선 브리스길라. 그 사람은 로마 여인이고 아굴라는 유대인이죠. 로마에서 만나서 결혼했고 고린도까지 추방당해 와서 거기에서 살다가 바울 사도를 만나서 깊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헌신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다시 로마로 그들이 이제 돌아갈 수 있을 때 유대인 추방령이 해제되어서 그들은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가정교회를 이루면서 로마로 오는 많은 복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섬기고 그들을 안내하고 그들 위해서 가정을 열어놓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가정교회가 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로마서에 지금 하나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래서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 온 열방의 교회가 감사한다 그랬어요. 저는 오지랖이 넓지 않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지나가면서 다 들르라고 제가 그렇게 공수표를 던지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이번에도 청소년 아카데미를 하면서 세네갈에서도 10명이 오고요. 또 여러 지역에서 옵니다. 목사님 이제 제발 그만, 그런데도 제가 소리 없이 여기는 좀 받아줘. 그 대신에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나중에 알게 되면 목사님이 뒷감당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더 이상 공간이 없습니다.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아이들에게 또 홈스테이를 제공하고, 요즘 같은 때 정말 쉽지 않아요. 코로나도 아직 조금 남아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기꺼이 가정을 열어주는,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게 다 가정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정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확산되면서 복음 안에서 가정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은 그 일들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나눔과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우리가 여기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이, 또 이를 넘어서 난민들과 타민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그것은 하나도 잃어버리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왜 우리는 그렇게 늘 바쁘고 힘들고 왜 우리만 해야 되는지, 그런 마이너스가 아니라 진정한 플러스. 진정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 부모님들도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동안 아마 그동안의 자녀들에게 그만큼 손은 덜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내외도 역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사역하면서 자식 그렇게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이너스로 삼지 않으시고 복주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할 것입니다. 마지사역에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축복합니다.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한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짐이 꽤 무겁지만 그럼에도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는 플러스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의 아름다운 수료를 저희는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들 가난한 시절 한맺힌 시절을 그 여인의 일생을 누구에도 위로받지 못하는 누구 엄마로밖에 불리우고 자기 이름도 잊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오직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가족과 자녀들을 그 예수님 믿기를 바라고 일생 기도했던 어머니들에게 드립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된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 찬양으로는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찬송을 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생각합니다.